오늘은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요사이 며칠 비가 내려 인왕산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촉촉히 대지를 또 계곡을 적셔주고 있는 물입니다. 푸르른 나뭇잎이 아주 싱그럽고 아주 보기에 좋습니다. 인왕산 계곡의 물이 흘러 인왕산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북 바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왕산 계곡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북 바위입니다. 오늘은 거북이의 눈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누군가가 조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네, 호랑이와 동자승을 데리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 같죠. 예. 또 누군가가 바위에 저렇게 새겨 녹은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거북이가 이 인왕산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물들이 모여 흐르고 흘러 강으로 바다로 잘 도달해 가기를 또 옆에서 기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본인 또한 이 거북이 또한 바다로 가고 싶은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드넓은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바다 거북처럼
우리의 삶도 또 저렇게 쉼없이 흐르는 물줄기처럼 흐르고 흘러 대항으로 향하는 큰 바다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다짐해보고 또 기원해봅니다. 오늘 휴일 주일 편안한 주일 되시고 편안한 쉼이 있는 주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북이 안녕. 잘 있어. 나중에 또 올게. 사랑해.